안녕하세요. 폰 프로젝트 최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챕터에서는 마인크래프트 왕초보 탈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파이썬을 배우기 전에 마인크래프트를 좀 알아야 돼요. 사실 이게 20살 이전 20살 정도 되는 분들 이하의 나이대에는 마인크래프트나 기타 다른 FPS 게임을 많이 즐겨 보셨을 건데, 사실 그 정도만 게임을 즐길 수 있어도 마인크래프트 하는데 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같이 좀 나이가 좀 돼서 이제 아재가 되었거나 이제 전혀 알수 없는 게임 세계를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을 위한 사실 그런 내용이긴 한데,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내용도 일부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셔서 듣든, 이미 게임을 알고 계시다면, 만약에 모르신다면 이것들을 전부 다어좀한 번씩 다 보고, 일단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게임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첫 번째 시간으로 명령어 기초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명령어냐? 게임 하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번 챕터 3는. 근데 갑자기 엉뚱하게 명령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명령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CMD 창을 치면 나오는 이런 명령어예요. 여기다가 막 해커들 있죠? 해커들이 막어뭐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면 뭐 여러 가지 뭐가 쭉쭉 올라오는 검은 화면에 뭔가 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명령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인크래프트에도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해요. 왜 명령어를 배우냐? 우리가 이제 왕초보잖아요, 왕초보. 왕초보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왕초보, 이 왕초보의 모습으로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들어가면은 예, 바로 죽습니다.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인크래프트의 세계에는 튜토리얼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일단은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진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는 게임 설치하는 게 가장 어렵고, 우리 이 진행하는 것 중에. 그리고 그두 번째로 어려운 게 게임을 즐기는 게 어렵다. 아, 이 게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은 어려운데, 이 우리가 지금 바로 진입을 하면은 큰일 나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인센티브를 갖고 있을 겁니다. 명령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고 혹시 아세요? 혹시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보면 명령어라, 그게 이제 치트키라는 게 있어요, 치트키. 포켓몬 게임 하면은 치트키 뭐 무조건 몬스터가 나오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몬스터 나오게, 뭐 뮤가 나오게, 잠만보가 나오게,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 뭔가 좀 사기적인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명령어들, 그것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포인트 옵션을 빼고 들어가 보면은, 네, 요렇게 나무 위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은, 목차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명령어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명령어를 다 알아야 되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서버 관리자 입장에서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리도 게임을 좀더 쉽게 즐기기 위해서 몇 가지 명령어를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게임 모드라는 거예요.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에는 게임 모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바이벌 모드랑, 서바이벌이 뭔 뜻이죠? 생존하다는 거죠. 서바이벌 모드와 크리에이티브 모드. 크리에이티브가 뭐죠? 창조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하는 모드냐, 크리에이티브 모드냐, 이제 이게 무슨 차이냐면, 뭐 여러 그 요즘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정글에 들어가서 생존하는 그런 이제 오락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막 생존해 나가는 그 일대기를 우리가 그리는 겁니다. 크리에이티브는 뭐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데, 이런 얘기 하면 별로 안 좋아하나? 예, 기독교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래서 크리에이티브가 무슨 뜻이냐면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게 내가 절대적인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인크래프트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게, 더 꾸며낼 수 있게
그렇게 시작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게임 모드를 먼저 우리 함께 좀 건드려 볼게요. 네, 마인크래프트 게임이고요. 게임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는 게임 모드가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상태예요. 보면은 아무것도 안 깨지고, 예. 그런데 여기 장비 창이 2 창이거든요. 영어 2. 영어 2를 누르시면 이렇게 장비가 뜨는데, 장비 창에 보면은 제가 이미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갖고 시작해요. 근데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막 뚝딱뚝딱 막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건 설치가 안 되네. 자, 만약에 요걸 설치하고 싶다. 네, 그렇게. 뭐 재료도 무한이고, 뭐 요런 식으로. 점프도 두번 누르면 막 떠집니다. 예. 요런 식으로 이제 뭐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게임 모드를 만드는 방법은, 슬래시를 치면은 명령어 창이 나와요. 슬래시. 이 왼쪽 아래 슬래시 누르면 나오거든요. 게임 모드하고 C라고 치면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변경됩니다. 자, 이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변경하려면은 사실 이거 앞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제가 이 명령어를 치려면은 먼저 게임에 대한 권한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게임 권한은 이 서버에서 칠 수가 있어요. 제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제 아이디는 요겁니다. 게스벅스. 위에 보이시죠? 게스벅스. 게스벅스를 치면은, 예, 게스벅스에게 관리자 권한을 주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OP. 예, 그럼 opt 게스벅스라고 뜨고, 이쪽에서는 게스벅스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이걸 하고서 여러분은 게임 모드를 설정하시면은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는 C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바이벌 모드로 변환하고 싶다. 게임 모드는 서바이벌 S 모드. 그래서 S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P와 보이세요? 밑에 P랑 포만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P와 포만도도 나오고, 이제 제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P가 나왔던 얘기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 모드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몬스터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신이 되면 몬스터들이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배울 명령어는 여기 있는 거다 보지 못하고, 그 다음 배울 명령어 타임입니다. 시간. 이제 밤이 되면은 엄청 껌껌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그 관리자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타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시간 타임 셋하고 나이트라고 치시면은 밤이 됩니다. 예, 자, 여기 풀스프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 뭐가 보이나요? 예, 좀비 소리가 들리는데, 저, 괜찮습니다. 전 창조자라, 예, 전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로 어두워요. 그리고 다시 낮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게임 모드 데이로 치면은, 게임 모드 데이가 아니죠. 타임 셋 데이라고 치면은 다시 낮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밤과 낮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 게임 중간중간에 이 명령을 치게 될 거거든요.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먼저 설명드린다는 점 이고요. 다음은 이제 웨더예요. 웨더. 웨더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은 날씨라는 뜻입니다. 날씨. 이제 좀 다양한 헬프를 좀 보려면은 이왕 뭐 이걸 켰으니까 요거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도 이제 웨더라고 있겠죠? 검색을 해서 컨트롤 F 누르면 이게 창 뜹니다. WEA 웨더. 네, 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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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웨더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레인과 썬더가 있어요. 그쵸? 레인과 썬더. 지금 맑은 날씨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레인하거나 썬더하거나. 네, 레인하고 썬더 하는 것도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볼까요? 레인하고 썬더를 치면 어떤 게 나오나?
예, 내일은 하지도 않았는데, 예, 제 마음을 읽고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대로 날씨를 클리어하게 만들게요. 날씨를 맑게, 그럼 맑아지죠. 다음은 다시 비가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비가 오죠. 웨더하고 레인이라고 치면은 비가 또 와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가 있죠? 썬더, 썬더. 네, 저한 번도 안 쳐봤어요. 썬더, 썬더. 썬더 하면 폭풍우가 벌어진대. 오, 껌껌해졌어. 아니, 뭐 거의 밤에 가까운 수준이네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몬스터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어두우면은 몬스터가 나와요. 네. 와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튜토리얼 하는데 계속 비가 오면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울적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클리어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세 가지 명령어, 총네 가지 명령어죠. OP,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OP와 그리고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은 게임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게임 모드, 서바이벌,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알려드렸고, 또그 다음에는 타임, 시간을 세팅할 수 있어요. 셋, 타임 셋. 뭐 숫자로도 할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데이나 나이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를 하면 날씨가 맑아지고 나이트 하면 밤이 오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웨더를 배웠죠. 웨더에서 클리어라고 치시면 날씨가 맑아지고요, 비가 오고요, 레인, 그리고 썬더 하면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숙지하고 계시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게임에 익숙해지기 전인데 비가 오고 힘들다 그러면은 이 명령을 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일단 먼저 좀 익히시는데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 명령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